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을 최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정 부실장이 대장동 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만큼 이번 조사로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수 있을지가 주목할 대목입니다. 주원진 기자입니다. 정진상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중요 문서도 여러 번 결재했습니다. 검찰은 지난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정 부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정 부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사퇴를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여러 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특히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통화가 집중됐는데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집 밖으로 던져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면서 입막음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. 검찰은 정 부실장을 조사해 윗선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. 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재판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공판을 열고 배임죄 성립 여부 등을 본격 심리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